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경기도 의회의 이슈를 한 방에 정리해주는 이달의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그럼 5월의 경기 함께 가보시죠. 첫 번째 경기입니다. 도민의 민의를 대변해서 더 나은 민생을 위해 힘쓰는 경기도 의회. 과연 한 해 동안 예산이 올바르게 잘 집행되었는지, 허투루 쓰인 곳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것은 다음에 예산을 책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작업인데요. 바로 회계연도 2021년 결산검사 소식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진행된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는 지난 2월 10일에 경기도의회가 선임한 도의원, 회계사, 세무사, 시민단체, 재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인의 검사위원을 통해 진행되었는데요.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올바르게 쓰였는지 파악하는 중요한 작업인 만큼 결산검사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기도의회는 검사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의 유인책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결산검사 과정이 기계적 처리가 아닌 실효성 있는 실질적 작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탄소중립. 경기도의회 역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방면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경기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이달 4일 안산 수소시범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안산 수소시범도시는 도시내 필요한 수소생산, 이송, 활용인프라 구축 및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의 수소 생산을 시험 적용하는 사업인데요. 이날 방문은 현재까지의 성과를 확인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그린 수소 도시를 구현하자는 공통된 목적 의식하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5월의 경기도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요. 이제 정말로 풀타임을 앞두고 있는 제10대 경기도의회, 마지막까지 도민 여러분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기캐스터 도경기였습니다.